안녕하세요. 전자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4학년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목표로 하는 공기업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정기기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고 운 좋게 한 번에 붙게 되었습니다. 향후 전력공사라던가 남부발전 등 여러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. 이번 필기시험 난이도는 쉬웠던 것 같고 실기는 제가 느끼기로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. 표지의 정격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구의 명칭을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출을 변형해서 나오는 등 좀 어려웠던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공부한 단답형에서 서술형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웠습니다. 기출만 달달 외우기보다는 개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본인이 공부할 시간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공부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시간은 촉박한데 개념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하면 기출문제를 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듣는 데 소요할 시간과 기출문제를 푸는 데 소요할 시간을 잘 배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복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정기기사 실기나 필기는 모두 기본적인 공식이나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암기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한번 보고 외울 수 있겠지만 저는 암기 능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항상 복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필기 과목은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은 눈에 띄게 체크를 한다든지 표시를 해서 복습할 때 그걸 중점으로 공부를 했었고 기출문제들도 틀린 부분은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계속 풀 때마다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실기는 오답노트를 따로 작성했습니다.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2회독, 3회독 하는데도 제한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맞춤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를 중점적으로 암기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오늘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또 어제 틀렸던 문제를 한 번씩 또 써보고 그 다음에 암기가 덜 된 부분은 체크를 또 하고 다음날 다시 공부를 하기 전에 봤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각 과목 강사분들의 강의는 전부 다 인상 깊었는데 최한호 강사님께서 강의마다 질문을 하실 때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이 질문을 그냥 무시하고 넘겼는데 강사님께서 항상 질문하면 대답하면서 강의를 들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대답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질문을 들었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말로 그냥 내뱉거나 아니면 써보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 모르고 있으면 이 내용을 찾아서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기회가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배우락 강의는 다른 인강 사이트에 비해서 강의가 좀 많은 편입니다. 저는 실기 시험을 치기까지 시간이 좀 여유롭지 않아서 필요한 강의만 듣고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강의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. 예를 들면 실기 이론 강의가 끝나고 문제풀이 강의를 스킵하고 혼자서 문제를 풀어본다던가 그 다음에 이해를 안 가는 문제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강의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실기는 기출문제풀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듣는데 시간이 다 써버린다면 이 공식과 이론들을 시험이나 이런 데 실제 문제에서 적용시키는 방법을 터득을 하지 못합니다. 자신이 시험까지 남은 시간과 여러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이론 강의를 듣는 시간과 기출문제를 푸는 시간을 잘 배분하시길 바랍니다. 또 여러 번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오답노트도 작성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마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계속해서 눈에 익으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기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